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남자들 결혼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게 오히려 저출산 혼인 올리는 데 도움이 되듯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뭐 결혼을 점점 안 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여자분들이 결혼식장 나와도 결혼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이 지금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한국 여자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한국 여자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남녀만 가지고 이 저출산 혼인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국제결혼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 같은데, 뭐 국제결혼 장려해도 출산율이 확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차라리 바닥을 찍고 나서 확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혼인율 낮아지는 거는 여자분들 책임이 커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자꾸 높은 허들을 요구하고 뭔가 상대방한테 많은 걸 바라다 보니까 결국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 보면 그런 거야. 뭔가 돈 많고 괜찮은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근데 결혼 안 해서 살 수 있냐고요. 결혼 안 해도 나이 먹어서. 후회하나 자신 있습니까? 나이 먹어서 정말 짝도 없어가지고 누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난 한국 남자하고 결혼 안 한 거 후회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 좀 죄송하지만 지금 시야가 많이 좁거든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통찰력이 없어요.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 못하게 됐을 경우에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지금 여자분들 지금 돈을 좀 번다고 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축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축을 하신 분들이 돈은 벌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돈을 쓰느라 저축이 안 된 분들 꽤 많아요. 저축이 안 돼 있으면 사실상 결혼을 물건 나간 거예요. 결혼시장에 나와도 받아주지 못할 거고 그러면 혼자가 되는 거야. 나이가 먹었는데 저축을 안 한 상태에서 멋이 살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자분도 아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결혼 못한 여자들도 많잖아요. 남자도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은 내가 결혼 못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 못하게 됐을 때, 결혼 안 하고 산다고 쳤을 때, 혼자 산다고 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암울해요. 이게 진짜로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은 활성화될 거예요.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국내 결혼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분들은 앞으로 이제 피부색이 다른 여자분들이 한국 땅에 사는 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겠죠. 물론 국제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정답이 될 수 없고 국제결혼도 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남녀 결혼 가지고 답이 없다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식 나와도 되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 아, 저저번 주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제가 어릴 때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예식장 아르바이트, 큰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그때 그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는 결혼식이 많았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였거든요. 지금만큼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저출산은 많이 안 나왔어요. 네, 많이 안 나왔고 성수기거든요. 5월달 6월에서 성수기인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예식장이 2층, 3층, 4층이 있었어요. 그럼 큰 예식장이죠. 한 층에 예식이 15개 잡혔습니다. 한 층에 예식이 15개. 2, 3, 4층을 하니까 도합 45개. 꽉 찼어요. 11시부터 4시까지. 결혼식 하나 20분이거든요. 한 시간에 3개. 그래서 보면 바쁠 때 보면 신랑 신부가 뒤에 4쌍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걸 봤었거든, 알바하면서. 결혼식 그만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층마다 하객이 5,000명씩 왔어요. 5,000명.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1, 2, 3, 4층 합치면 합격이 몇 명? 만 명 훨씬 넘죠.
성수기 때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일했으니까. 그때는 결혼식이 너무 많아서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어. 아, 진짜로. 예, 그런 관계를 봤었거든요, 알바하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알바를 오래 했었거든요. 3년, 4년 했었거든요. 주말에 나와서.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결혼식 가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지금 결혼식이, 그 예식장 전체 결혼식이 4개밖에 없어요. 4개, 5개밖에 없어요. 성수기인데. 5월달, 6월달 성수기라고 했죠. 근데 예식이 별로 안 잡혀 있어요. 다른 예식장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5월달인가 그랬어. 그때는 한 5쌍? 그게 다예요, 다. 그 예식장 전체 결혼식이 그게 다야. 하객도 옛날처럼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는요, 결혼식 진짜 많을 때 어땠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떠놓고 서 있었다니까? 10분 내내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창 예식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10분 먹고 그 자리에 비었어요. 진짜로. 어느 정도였냐면, 식당 있잖아요? 그 뷔페 식당 있으면, 줄이 뒤에서 서 있어요. 뒤에서 있고, 계단에 서 있어.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줄서 있는 게 없어. 별로 없어요. 하객도 많지가 않아요. 자리가 많아져요. 옛날에는 접시에 음식도 있고, 그 사람들 그사서 있었어, 그냥. 10분 넘게. 어슬렁어슬렁거렸어요, 이게. 서서 먹는 사람도 있어, 진짜. 자리가 모자라서. 아니면 그런 사람들, 맥주 박스에 깔고 안 먹는 사람도 있었어, 진짜로.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를 어거지로 만드는 거야. 왜 보면, 그 예시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음료수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뒤집어가지고 앉아서 먹더라고. 아니면, 앉아서 먹는 사람한테 저기 좀 앉아야 될것 같은데, 막 눈치를 주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진짜 정신 사나웠어.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놀랬어요, 진짜. 아, 진짜 결혼식이었구나. 진짜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중에 또 나이 많은 여자분 결혼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남자가 나이가 있는 거 있었지만, 신부가 여자가 나이가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 나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신부 나이가 35세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 40살 결혼은 더 없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이나 누나들이 저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던데, 어머니는 국제결혼이라도 할 생각 있으면 하라고 들었습니다. 전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고, 누나나 매형들도 국제결혼도 생각해 보라고 했고, 그리고 제 누나들도 취집, 사치, 허영심, 여성 할당제 등등 하는 사람 싫다고 극혐할 정도로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한국 여자는 결혼하기 힘들긴 해. 한국 여자들 싫어하는 남자가 누나 많은 남자예요. 누나 여동생 많은 남자예요. 훈수 많이 드니까. 누나 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나가 최소 못해도 2명 이상이네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겠다. 막내인가 보네. 보통 그런 집 있거든. 누나 많고 밑에 남동생 하나. 그런 집 많거든, 생각보다. 제 친구 중에도 누나가 위에 3명이야. 네, 3명. 누나, 첫째 누나하고 자기하고도 나이가 10살 차이 나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국제결혼을 할 생각 있으면 하라. 옛날에는 국제결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남자가 쪽팔리게 국제결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해서. 이산 여자고 할 바에는 그냥 국제결혼 해라. 국제결혼 하라고 하라. 괜찮다. 뭐, 다른 나라에서 해도 또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 국내 와가지고 애 낳고 잘만 살면 되지.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져서 앞으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옛날에는 국제결혼 한다고 하면, 아이고, 얼마나 남자가 아까리 못하면 돈 주고 아가씨 데리고 오냐, 이런 말 대놓고 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옛날에 국제결혼은 약간 노총각들이, 한국에 짝이 없으니까, 못 만나니까 돈 주고 데리고 오는 그런 문화를 이제 국제결혼으로 봤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국제결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국제결혼은 좀 사라지고 있죠. 생각이 많이 바뀌죠. 누나나 매형도 국제결혼 생각해보라고. 확실히 많이 달라졌네, 이런 거 보면. 옛날에는 뭐하러 외국인 아가씨 데리고 와 살려고 하냐.
네가 뭐가 아쉽다고 좀더 많아봐 천천히 좀 보라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결혼 못한 여자들 중에 멀쩡하지 않은 여자가 많다는 거 아는 거예요. 같은 여자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야. 나이 먹고 미혼 여자 중에 괜찮은 여자가 없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괜히 저런 여자 잡아서 결혼하다가 집안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제 누나들도 취집, 삭제, 허영짐, 여성화장대 등등 하는 사람 싫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나이 많고 결혼부터 여자분들 중에 취집, 삭제, 허영짐, 여성화장대 기분 탑재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자분 중에 나이 많은데 결혼 못한 사람들 중에 이거 없는 사람 있어, 이거? 이거 없는 사람? 이거 다 있지 않나? 이거 다 있으니까 결혼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없었으면 결혼했겠지. 어? 사치 허영심 없었으면 돈을 모아서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남자들이 가만 놔두겠냐고. 아, 저 여자 괜찮다. 아, 와, 이런 여자가 있단 말이야? 이 여자라면 기꺼이 나 결혼생 할 수 있다. 고생할 수 있다. 하겠죠. 근데 나이 먹고 이제 짝 없는 여자분 중에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 많은 여자 중에 돈과 능력을 같이 가진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취집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취집하려고 나온 사람들 중에 명품 가방 안 내고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명품 가방, 명품 옷 같은 거 안 입고. 이상하게 나이 먹고 이제 이런 선자리 같은 거 여자분들이 꼭 명품 가방 메고 나와. 옷 비싼 거를 취장해가지고.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비싼데 돈을 쓰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은 없고 직업도 면면찮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결혼하면 일대로 칠 거다. 가정에 충실할 거다. 한 번도 충실해 본 적이 없으면서 충실한다는 말을 해요. 뭘 충실한다는 거지? 남자 등골 빼먹는데 충실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죠. 어? 본인이 가정에 충실했다면 지금 이렇게 결혼 못하진 않았을 거고 이렇게 결혼시장에 돈을 안 들고 능력 없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충실한 적이 없으니까 사치 영심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야, 근데 누나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도 알고 있는 거야. 같은 여자가 보더라도 상태 안 좋은 여자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 여자 갈 바에는 그냥 국제결혼해라. 찬성한다. 적극 밀어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자분들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제 같은 여자들도 그 결혼 못한 여자를 못 믿어요. 하자가 있다는 거 아는 거야.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많이 변해야 돼요. 기존과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힌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히 국제결혼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마인드가 많이 변했네요. 앞으로 더 변하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